이 영상은 티비아 프록시말의 바이거스 코렉션 수술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제품 구성을 보시면 가장 먼저 뼈를 절골하기 위한 오스테오토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자른 후에 재정렬하는 데 쓰이는 리덕션, 뉴트럴라이제이션, 컴프레션 가이드가 있으며 명칭이 가이드에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 수술을 위한 뼈가 제공됩니다. 여기까지 구성으로 총 2회의 모의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는 가이드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의 핀의 장착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수술 전 가이드 장착 연습 용도입니다. 수술 후 모델은 리덕션 가이드가 장착되었을 때 형태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이 모델을 사용하여 수술 전에 플레이트를 컨투어링하고 리덕션 가이드와의 간섭을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연습용 모델과 별도로 실제 수술을 위한 가이드도 여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전 준비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술용 오스테오토미 가이드 여분 하나를 수술 전 모델의 K와이어를 이용하여 결합해 둡니다. 수술 중에는 이 모델로 가이드의 장착을 비교하여 확인하거나 수술 중 가이드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다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모델을 이용하여 미리 플레이트를 컨투어링 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을 통해 수술 중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치면 이 모델들을 이오가스나 플라즈마로 멸균하여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 과정입니다. 수술 중 접근은 일반적인 티비아 메디알 측 접근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며 가이드의 장착을 위해 티비아 튜버러스티의 디스탈 파트, 그리고 약간 외측 부분까지 노출이 필요합니다. 가이드에는 P와 D가 적혀 있으며 각각 프록시말 디스탈을 의미하며 디스탈이 조금 더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술에서 가이드는 뼈의 크래니알에서 장착하며 위아래로 움직여 보아서 움직임이 최소화되고 뼈에 잘 밀착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때 미리 준비해 둔 수술 전 모델을 이용하여 가이드와 뼈가 올바르게 결합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으며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캘리퍼로 가이드와 특정 지점과의 거리를 재어 확인도 가능합니다. 가이드가 올바르게 장착되었으면 본홀딩 포셉을 이용하여 가이드를 움직이지 않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 인스톨 핀을 장착하는데 사용하는 K와이어의 사이즈는 핀 삽입구 측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이코티칼로 장착해주면 되며 장착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먼저 장착한 핀으로 인해 다음 핀 장착이 어려운 경우 핀을 살짝 구부려서 장착해도 핀의 방향이 원래 방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사이드 핀 장착입니다. 사이즈는 삽입구 측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 핀은 가이드의 이탈을 방지해주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모노코티칼로만 장착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오스테오토미 블락을 연결해주는 브릿지를 와이어 트위스터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절골을 하기 전에 소울을 사용 시 간섭을 없애기 위하여 사이드 핀을 잘라줍니다. 짧게 잘라주는 것이 좋으며 나중에 와이어 트위스터를 이용하여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길이만 남겨줍니다. 절골 과정에 이용할 수 있는 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절골을 위해서는 소우의 평면이 절골 블록과 밀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처럼 소우가 밀착되지 않으면 틀어진 각도만큼 나중에 수술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파워툴을 약간 각도를 준 상태에서 소울을 블락적으로 내리누르는 힘을 주면 소울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소울과 블락에 완전 밀착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소울을 이동시켜도 소울의 각도가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절골을 해주시면 되며 어시스트의 도움 없이 절골을 하실 때는 한 손으로 뼈를 잡고 손가락으로 파워툴을 받쳐주면 더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절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골 방향에 따라서 소울 어태치먼트의 방향을 바꾸면 시야가 확보되어 수술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한번 뼈를 잘라낸 이후에도 절골 블록과 뼈의 평면을 비교하여 정확히 평행하지 않으면 다시 뼈를 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오스테오토미 가이드를 제거하기 전두 가이드를 맞대어 절골 상태를 체크합니다. 절골이 덜된 케이스의 경우 인스톨 핀의 배열이 달라지게 되며 절골이 더 많이 된 케이스의 경우 밀착된 상태에서의 뼈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수술에서는 핀의 배열을 보고 절골면을 약간 다듬어 주었습니다. 절골이 다 끝났으면 사이드 핀을 와이어 트위스터로 제거해주고 오스테오토미 가이드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리덕션 과정을 위해서 핀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잘라줍니다. 이때 제일 짧은 핀의 길이가 약 5c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핀에 가이드를 장착합니다. 오스테오토미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P와 D가 표시되어 있으며 화살표 방향을 따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앞선 오스테오토미 과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뉴트럴라이제이션 가이드를 사용하여 절골면에 상관없이 수술 계획에 맞게 뼈를 정렬시킬 수 있으며 이때 뼈에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착 방향은 리덕션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화살표 방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절골이 정확하다면 컴프레션 가이드를 사용하여 뼈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자의 판단에 따라 뉴트럴, 컴프레션을 정하여 가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가이드를 장착하고 난 이후에는 본 홀딩 포셉으로 두 가이드를 잡아 뼈와 가이드를 움직이지 않게 해줍니다. 이제 뼈를 고정하기 전 뼈의 정렬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홀딩 포셉으로 뼈가 움직이지 않게 추가 고정해줍니다. 고정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미리 뼈의 형태에 맞춘 플레이트를 임시 고정한 이후에 보통 정형 수술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수술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그를 이용해서 임시로 플레이트를 고정한 이후에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낮은 스크류부터 장착을 해서 변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후 다른 티비아 수술과 마찬가지로 프록시멀 부위의 스크류가 관절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장착을 해줍니다. 코티칼 스크류의 방향이 관절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케이스에서는 코티칼 스크류를 바로 끝까지 조일 경우 뼈가 틀어지기 때문에 다른 스크류로 안정화가 끝난 이후 다시 코티칼을 충분히 조여주었습니다. 이후 플러그를 제거하고 빈자리에 스크류를 장착하여 고정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플레이트 고정이 완전히 끝났으면 가이드를 제거하고 인스톨핀을 모두 제거해 주시면 교정 과정이 끝나게 되며 일반적인 수술법에 따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수술 후 모델과 비교해보면 계획한 대로 수술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